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묵음 처리 될 거니까 제가 알아야 되는 성함하고 생년월일. 딸하고 연락이 안 된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딸이 이제 지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한 3년 더 됐어요.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들은 제가. 근데 얘가 지금 언제쯤 자기가 마음을 이제 다 좀 편하게 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막내하고 이러겠는가.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그리고 나는 우리 대주랑 부딪히는 성격이 많아. 많이 부딪혔어요. 그게 답답한 거야.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싫은 게 아니야. 엄마가 답답한 거야. 아빠를 보면서 엄마가 답답해. 왜 엄마 이러고 사냐. 아빠랑. 그게 답답한 거라. 바로 뭐 올해 연락 온다는 말은 안 들려. 근데 2년, 내년, 내후년, 후년쯤에 곧쯤 되면 지가 연락할 것 같아. 혼자 있는 건 맞아? 네, 맞아요. 남자 있는 건 아니지? 네. 근데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 남자친구는 있어? 네, 있고. 지가 하는 일에 돈도 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뭐 하는데 이제 훗날에 오더라도 이게 예전처럼 가족끼리 이렇게 정말 평범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진짜 오겠는가? 아, 그럼 오지. 아직 어리고 지금 일단은 결혼할 때쯤 되면은 무조건 찾아와. 그게 이렇게 3, 4년 정도 걸릴 거야. 내후년 정도 누구 좋은 사람 생겨서 결혼해야 되겠다. 자기도 마음이 생기면. 지금은 아직까지 애야. 애야. 근데 그걸 억지로 끌고 와봤자 지가 서른이 넘었는데 그 말을 들을 리도 없고 나는 조금 엄마가 기다려봐. 뭐 어디 있는지도 알고 뭐 하는지도 아니까. 어디가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애는 아니니까.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고 그런 애는 아니야. 그렇지. 나름대로 생각 다 하고 다 조신하게 살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무 애를 와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우리 대주가 좀 서운할 것 같아 많이. 그죠. 아빠가 지금 기사였는데 오라 먹고 앉으라 만지고 공주처럼 진짜 그렇게 했는데 서운할 것 같은데 아빠한테도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 2년 안팎으로 오니까는 연락 오면은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 부모가 그래. 부모는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이 막 나와. 우리 엄마도 기주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말도 속에, 그러니까 머리에서 생각하는 말이, 가슴에서 생각했던 말이 입으로 안 나오고 엉뚱한 말이 나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주 딸 보면 그렇잖아. 오늘은 싸우지 말고 집에 있었을 때 좋은 말만 해줘야지. 근데 막상 얼굴 보면 잔소리하게 되고 왜 그랬나. 그럼 또 등들이고 후회하고. 가슴에 맺힌 게 많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3년 정도 연락 안 됐다고 그랬잖아. 한 5년 정도 합쳐갖고 5년 정도 있으면은 그래도 엄마한테는 연락할 거야. 그럼 엄마 따뜻하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오고 싶을 때 와라. 그 대신 엄마한테 뭐 한 살이 되든 두 살이 되든 연락이라도 한 번씩 해라. 요즘이 너무 사이가 후후하니까 여자 혼자 살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탈려갖고 그렇게 연락만 하고 지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도 나중에 내가 볼 때는 엄마 노년에는 딸 때문에 그래도 호강해. 아빠하고 엄마 건강이나 그런 거나 좀 신경 쓰고 잘 엄마도 잘 챙겨 먹고 그래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